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ADHD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용한 ADHD 병명에 속지 마라. 나는 조용한 ADHD 진단을 믿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다소 도전적으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자세한 설명을 좀더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조용한 ADHD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내지는 성인 ADHD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 사회성 부족이나 사회성 장애가 있다면 이 경우는 경증의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제가 이 조용한 ADHD나 성인 ADHD라는 진단을 믿지 않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핵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 임상 경험입니다. 제가 조용한 ADHD나 성인 ADHD로 진단받은 분들을 보면 경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회성에서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습니다. 눈치가 약하거나 행동이 굼뜨거나 반응 체계가 떨어져서 대부분들의 사회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었고요. 이런 분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분류하는 게 훨씬 더 타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아스퍼거 증후군하고요, 집중력 장애인 ADHD적 경향이 두개다 같이 있는 경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ADHD라는 진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성 장애가 신경학적 장애를 동반된 것으로서 훨씬 우위에 있는 질환이고, 이 집중력 장애라는 것은 거기에 부속된 질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시 진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전에 DSM-5라는 진단 체계가 등장하면서 그 진단 체계에서는 두 가지 질환을 동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한 논쟁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의문이 강력하게 굳고요. 의사들이 자신이 사용하고자 있는 약물에 맞춰서 병명을 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진단하면 실제로 쓸수 있는 약은 없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호전시키는 약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집중력 장애, 조용한 ADHD라는 진단을 내려주면 ADHD 약이라는 메초페니데이트 계통의 약을 쓸수 있습니다. 즉, ADHD 약은 있으니까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병명이 ADHD라고 내릴 수 있다면 의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진단하는 것보다 조용한 ADHD라는 병명을 진단하는 것을 훨씬 선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회성 장애의 아스퍼거 증후군이 훨씬 우위에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성 장애를 동반하면서 조용한 ADHD 성향이 있다면 그 병명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회성 장애를 개선시키는 원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용한 ADHD, 성인 ADHD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용한 ADHD나 성인 ADHD의 본질은 제가 멍때림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놨습니다.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멍때림 현상이라는 건왜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멍때리고 있어서 상호작용을 잘 못하고 회사에서 일이나 어떤 학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멍때림이라는 건두 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각장애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청각적으로 집중을 못하는 거고요. 청각적으로 반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고요. 시각적으로 반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감각적으로 매우 둔화되어 있거나 감각적으로 처리 능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에만 빠져들어가 버리면서 몰입장애가 있는 겁니다. 이 감각장애와 몰입장애가 결합이 돼 있어서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이는 그 소리나 시각에 반응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만에 빠져들면서 멍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멍때리기는 결국은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결국 사회성 장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조용한 ADHD는 결국은 사회성 장애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 메틸페니데이트라는 ADHD 약을 주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각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떤 심각한 각성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반응도는 약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한 이해력과 공감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주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감각 처리 능력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단지 각성도만 높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내지 못해요. 더불어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식욕이 떨어뜨리고요.
수면장애를 만들어냅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틱이나 뇌전증을 유발하는 경향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경성 장애도 유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조용한 ADHD나 성인 ADHD는 매우 경미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에 준해서 치료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인 치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